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여하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사람이 되고 문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좋은 곳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간을 파멸시키는 갖가지 재앙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인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부터 평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죄 결과로 다가온 형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은 설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요, 절망의 역사요, 두려움이 넘쳐나는 그 같은 어두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웬일인지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절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와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각종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면 편함이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몸도 망가지고 삶도 그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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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할 수 없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 가운데 쌓였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더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신앙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다 응답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됨을 알면서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면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지만 문제는 더 커지고 절망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일 절망해서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절망의 때 고난의 때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면 처음 한 20, 30분 동안에는 기도하는 줄거리를 잡기 위해서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서 기도의 줄기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 시간도 두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바쁜 삶 속에서 내일에 신경 쓰다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에 나의 바쁨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여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통곡할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망할 대로 망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야 돼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듯이 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영광의 내일, 축복의 내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의 그 깨어진 모습을 보시고 낮아진 모습을 보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집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와도 그렇게 좋은데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주님의 때 광야가 꽃같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광야같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우리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 영광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 피어나고 협복의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고 지나가고 나면 긴긴 고난의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 영광의 내일이, 축복의 내일이, 기적의 내일이, 승리의 내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축복의 삶을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도쿄 2020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늦게 올림픽이 개최되어서 5년 동안 저들이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해서 전 세계의 스포츠맨들이 와서 저들의 실력을 겨루고 메달을 목에 걸고 기쁨으로 환송을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메달을 못 따고 슬퍼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메달 한번 따려고 5년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그들이 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달을 걸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국 여자 펜싱 사브로 대표팀이 지난 31일 올림픽 단체전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10점 차를 뒤집은 대역전극이었습니다. 그 투혼에 믿음의 선수가 있었으니 최수연 선수입니다. 폭신한 크리스찬입니다. 최 선수는 몇 차례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발목이 다치고 어깨가 탈골하고 내가 다시 펜싱을 할 수 있을까? 이전처럼 몸이 움직여줄까? 눈물의 재활을 훈련을 하면서 절망에 빠져 대인기피증과 무기력증의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매 시합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장 인근에 있는 예배당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체전 시합을 하면서도 불교 신자가 있었지만 같이 기도하자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펜싱 강호들을 제치고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 2018년 19년 세계 펜싱 선수권대회와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2위 3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020년 2020 도쿄올림픽 어깨 탈골의 부상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운동선수로 기억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고 그가 4강전에 출전해서 단체전 최초 동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수연 선수가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갈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부상을 당해서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은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고난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내일의 아침이 밝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